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10일 최병목 이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조선일보를 보면 단독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에 대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게 기사의 요지입니다. 그 법무부가 지난 8일에 사면 심사위를 그 열었죠. 여기에서 김경수 복권을 결정을 했고요. 그럼 이게 이제 남은 절차는 다음 주 화요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결재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거는 뭐그윤 대통령의 메시지 뜻이 이미 사면 심사위에 전달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뭐 그런 거는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죠. 사면 심사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해서 그윤 대통령한테 올리면 대통령이 그거를 아 이제 할까 말까 이래서 그제야 고민하다가 사인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사전에 중요 멤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달되죠. 그걸 누구보다 잘할 텐데, 지금 사면 심사위를 통과한 김경수 복권 방침을 집권당 대표가 반대한다. 그럼 이건 도대체 뭐냐? 아마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실 것 같아서. 우선 조선일보 보도 요지는 그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를 소스로 하고 있습니다. 핵심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한 대표는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요거거든요 핵심 관계자가 그랬다. 이 핵심 관계자는 한동훈 대표의 측근이겠죠. 그렇게 되면 뭐 아마 사무총장이나 정책위장 사무, 정책위장보다는 사무총장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이런 상황이고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8일에 사면 심사위원회 결정이 나오고, 9일, 이제 모든, 그러니까 8일 밤 늦게부터 이제 보도가 되기 시작했는데, 9일 오전에는 그, 곽규택 수석 대변인이 이런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과거 유죄평가를 받았지만, 복권을 받아 정치활동을 할수 있게 된다면, 그 자체가 여야간 협치의 시작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 거죠. 그런데 3시간쯤 뒤에 국민의힘이 언론 공지를 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복권에 대한 당의 입장은 정해진 바 없다. 정부에서 검토 중인 만큼 당은 신중히 상황을 주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기자들 질문에 해야 할때 백프리핑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입장 발표를 안 했습니다. 이제 이게, 이게 결국은 한 대표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라는 게 이제 조선일보의 그 보도 요지입니다. 그리고 친한계라는 김종혁 지명직 최고위원이죠. 페이스북에다가 민주주의 꽂힌 선거를 파괴한 드루킹 그분 물음표. 반성은 커녕 진실은 법정밖에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 복권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겁니다. 아마 측근들의 이런 기류가 그대로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 반영된 것 아닌가. 그럼 한동훈 대표가 반대한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추후. 그럼 아마 뭐 확정되고 나면 뭐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뭐여튼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이제 관측을 낳았는데 그럼 한 대표는 왜 이러느냐? 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가면요. 압도적으로 부정적 코멘트가 많습니다. 아니, 문재인도 안 해줬는데, 왜 그걸 윤대통령이 나서서 해주느냐? 주로 뭐 그런 거죠. 그 중에서 이제 특히 김경수 전 경남 지사가 아까 뭐 김종혁 최고위원이 얘기했다는 진실은 법정밖에 있다. 그 마지막 확정 판결 나고 난 이후에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드루킹 특검의 수사 결과 아닙니까? 드루킹 특검, 이제 허익범 특검이 수많은 문재인 정부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그때 뭐1 0 0만개 이상인가요? 되는 그 댓글을 다 수작업으로, 뭐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뭐한 달인가 두 달인가 했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밝혀낸 겁니다, 이게. 계속 오리발 내미는데. 그리고서도 승복을 안 하는 삼심 판결까지 나왔는데 승복을 안 하는 이런 사람한테 무슨 사면이냐 사면복권이냐 말도 안돼 이런 기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제 미디어 토마토에서 조사한 걸 보면요, 5 1 6일 이때는 뭐 사면이 사면 복권이 결정되기 전입니다. 어, 5 1 6일하면 전체 국민 전체로는 찬성이 43.2 반대가 41.0 그래서 팽팽합니다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환정하면요, 찬성이 16, 반대가 67.5입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반대가 많습니다. 국민의힘 대표가 이런 기류를 완전히 외면하기는 아마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의 의견을 일단 좀 국민의힘 대표가 수용, 수용하는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국민 눈높이 늘 강조했지 않습니까? 국민 눈높이 이전에 국민의힘 대표는 당원 눈높이를 좀 따져봐야죠. 근데 당원들은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는 자, 이걸 어떻게 할까? 당원들의 압도적 반대. 윤대통령의 김경수 복권 결정. 이 중간에 서 있는 입장이 되죠. 그랬을 때,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래서 전략적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어차피 한동훈 대표가 반대한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뒤집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마 한 대표도 그렇게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어차피 이걸 한다. 그러니까 한 대표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의견을 여기서 일단 한번 수용을 하고 그래서 자기 반대 입장을 정하고 그렇다고 해서 반동훈 대표가 반대한다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뒤집지 않거든요.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죄상 이거를 일단 국민들한테 한번더 밝힐 필요가 있겠다. 일종의 견제죠, 견제. 저는 그런 뜻으로 그런 전략적 정무적 판단 아래 반대 입장을 그, 언론에 지금 얘기하고. 물론 공식적으로는 아닙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지금 나온 거죠. 그런 것 아닌가. 아, 저는 이렇게, 봐. 그래서 전략적이다. 어차피 복권은 되는데, 기록으로 남기자. 한동훈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했다. 왜? 법치 확립을 그, 본인의 어떤 정치 목표, 기준, 뭐 이런 거로 정했던 사람인데, 사실은 사면복권 제도 자체가 법치하고는 저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법치를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사면복권? 이게 왕조 시대의 유산입니다. 저도 아마 제이 방송을 오랫동안 들으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사면복권 제도 자체에 반대합니다. 형 확정됐으면 다 살아야지 무슨 사면복권이냐. 그게 제 기본적인 입장인데. 그러나 현행 헌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약간 정치적으로 활용한 거, 역대 대통령이 늘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정무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 사면복권에는 늘 논란이 따라다니는 이유가 바로 정무적 판단 때문입니다. 정무적 판단은 누가 했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그게 옳다. 그렇게 볼수 없는 거거든요. 유튜브만 해도 제 의견하고 뭐 다른 의견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거 뭐 시청자들이 골라서 보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 아, 누구 얘기가 결국 맞더라. 뭐, 그래서 신뢰하고 보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정무적 판단이라는 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아, 이 정치가 이럴 것이다. 아마, 요래서 이렇게 가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걸 분석하는 거고. 뭐, 그렇지 않고 누군가가, 뭐, 정치부 기자 경험이 없지만, 그리고 정치별로 안 해봤지만 뭐~ 아~ 정말 뭐~ 거의 통찰력 있는 사람이다 아~ 그러면 뭐~ 그 사람도 그렇게 할수 있는 거죠 다만 나중에 누구 말이 맞는가 하는 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그러면 아~ 이 사람은 뭐~ 그냥 이런 거고 뭐~ 이렇게 판단 그런 것들이 정부적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가 어렵다고 하는 거죠 수학처럼 뭐~ 딱딱해서 정답이 있는 거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바로 그런 케이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대통령실 입장을 한번 들어보죠. 왜 그럼 했느냐, 대통령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정원, 사이버서령부 댓글 사건, 다수 연루자가 사면 복권될 것과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진짜냐? 저는 진짜라고 봅니다. 왜? 이번에 김경수만 복권된 거 아니거든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다 사면됐습니다. 다 비슷합니다. 저 원세훈이 뭐 댓글 공작을 지시하고 뇌물 수수했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조윤선은 문학의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문학의 블랙리스트. 물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1월달에 했지만. 그리고 1월에 보면 또 김관진 그, 전 청와대 안보실장, 사면, 사면 복권 됐습니다. 잔영 면제. 여기도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입니다. 그러니까, 1월에 김관진,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과 관련한 김관진 전 장관, 사면 복권 시키니까, 그때, 아니, 똑같은 댓글 공작인데, 누구는 사면하고, 자기 편이라고 사면하고, 누구는 자기 편이 아니라고 계속, 복권도 안 시켜주고, 이런 비판을 받았던 거죠. 올해 1월이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아,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그, 김경수도 이런 사람들하고 형평을 맞출 필요, 더군다나, 원세훈, 조윤선 이런 사람들은 지금 같이 사면복권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해주려면 결국 김경수도 해줄 수밖에 없는 건 아니야. 그런 판단이 저는 상당히, 그,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뭐, 이런 사람들을 해주면 같이 해주고, 안 해주면 같이 안 해주는 거지. 원세훈 조윤선은 해주고,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 공작 책임자는 해주고, 드루킹 그 댓글 공작 책임자는 안 해주고, 이러면 그걸 가르는 기준이 뭡니까? 결국 우리 편과 상대편,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형평성, 어, 부분에, 뭐, 상당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해준 걸로. 그렇다고 해서, 뭐, 야권의 그 어떤 긴장관계를 불어넣고 야권 분열, 뭐 그런 뜻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일단 첫 번째의 이유는 바로 형평성. 그 다음에 어떤 국민 통합의 이미지. 왜냐면 중도층에는 그, 이게 아마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기 편만 사면복권해주고 뭐 이런 거는 피할 수 있는 거죠. 아 이제 야권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이 통합 포용의 메시지를 냈구나 그게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의 오전에 첫 입장을 밝힌 거 여야간 협치의 시작 뭐 충분히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형평성과 통합 뭐 이런 메시지. 이거야말로 고도의 정무적 판단입니다.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그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결단을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내린 거라고 보고요. 그럼 한동훈 대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원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그 다음에 김경수의 범죄 행위를 다시 한번 부각시킨다. 뭐 그렇,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걸로 뭐,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가 또, 또한번 갈등을 벌이느냐? 그건 아니다. 그냥 입장이 다른 거고, 어차피 사면 복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이런 입장이더라. 하는 것만, 이제, 이렇게 기록으로 남는 거지. 뭐, 이걸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 복권 방침을 뒤집는다?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아는 한동훈 대표가, 그 당원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그다음에 김경수의 범죄 행위에 대한 기록을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복권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전략적 반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고맙습니다.